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의 소리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김민수님이 보내신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나가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혈액형 얘기까지 나오게 됐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저는 O형인데요. 그쪽은요? 저요! 저 무슨 형이게요? 저 맞춰보세요! 저! 혹시 A형이세요? 에이, 제가 이렇게 소심해 보여요! 그럼, B형? 에이, 그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다이들처럼 보여요? 제가 그러지 않아요, O형? 과연 O형일까요? 아닐까요? 설마 AB형은 아니겠죠? 저는 AB형만 아니면 돼요. 왜요? 저기 AB형이 저기 성격도 화끈하고 저기 독특해가지고 재밌지 않나요? 혈액형을 믿는 건 아니지만 AB형이랑 저랑은 안 맞아요. 혹시 AB형이신가요? 아니야. 저 O형. 저 사실 AB형이었는데요. AB형이라고 하면 차일까봐 O형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프터 신청은 안 들어왔어요. 혈액형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혈액형이었다면 잘 됐을까요? 피를 탓하네요. 그러니까요. 넌 처형이야. 예, 넌 사형이야. 피를 탓한다. 넌 참수형이야. 뭐 이런 얘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형도 오고 있고요. 맞자고 좀. 네. 전 사실 옛날부터 이렇게 혈액형 얘기를 잘 안 해요. 무슨 형이시죠? 저 O형이요. O형. 네. O형은 보통 돈을 잘 쓰던데 오늘 전혀 안 쓰잖아요. 지갑을 안 열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O형은 보통 성격이 좀 원만해가지고 지갑을 웬만하면 열라 그러고 카운터 앞에서 무슨 형이에요? 전 B형입니다. 왜요? 딱 그러네요. 뭐요? 저 다른 B형이 좋은 성격이에요. 유사과학이라고 하신 분 있고 비만형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B형? 예, B 괄호치고 만형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근데 저는 그러니까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 예. 학교 학생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되게 희한한 건 하나 있어요. 제 인생에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 오랫동안 벗 가까운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B형이에요. 저만 예외네요. 진짜 이렇게 손꼽는 몇 명이 예. 다 B형이에요. 벗이라니. 저만 예외입니다. 이미 예외가 있네요. 신여사님은 아니구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신여사님은 무슨 형이시죠? 몰라요? 관심 없어요. 박지성 선수 B형인가요? O형 아닌가요? 제가 근데 그 선수의 혈액형까지 알아야 되나요? 네. O형으로 아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빨대 꽂고 빨아먹었으면서 O형으로 저는. 수혈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O형이에요? 맞췄다. 네. 손흥민 선수는 무슨 형일까요? 아직 감히 손흥민에게는 빨대를 못 꽂았어요.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한번 볼까요? 네. 유사과학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여사친 한 명이 생선을 못 발라 먹길래 해체해줬습니다. 그걸 보고 여사친이 풋 하고 웃으며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그 친구 만날 땐 항상 생선구이를 시켜야겠어요. 풋 하고 웃으면서 좋아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표정을. 네. 전용 뼈바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나요? 전용 뼈바름이? 아니 뭐 물론 이제 아름다운 우리말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뼈바름이 보통 도우미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조어 뼈바름이 뼈집사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발골돈 예 발골꾼 예, 발골러 그 외에도 굉장히 좀 그 비하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뼈바름이 왜 이렇게 막 써요 글들을? 주말에 집에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파수들의 월요병이에요. 파수들의 월요병. 미세먼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안 나가는데 다들 못 나가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